이제부터는 최순실 씨가 벌인 교육농단 소식 집중 소개하겠습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의 결정판 격입니다. 정유라 씨는 결석을 밥 먹듯이 하고도 수행평가에서 거뜬히 만점을 받았습니다.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탓하라고 했던 유라 씨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먼저 조용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라 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지난 2013년, 정 씨는 수업에 거의 참석을 안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어 교과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부당한 채점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담당 교사는 황당한 개변으로 묵살했습니다. 못난 자식 감사는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만점을 부여했다는 진술을. 국어뿐 아니라 체육 수업은 고작 6위를 참석하고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체육 교과에서 수행평가를 만점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했는데 교과 우수상까지 받는 특혜도 누렸습니다. 이처럼 정 씨의 성적 관리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주 동안 정 씨가 졸업한 중고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해온 서울시 교육청은 정 씨의 성적 관리가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출발점부터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농단이기도 했습니다. 성적을 원칙대로 수정하고 수상 내력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의 고교 졸업 취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졸업 취소가 가능한 객관적 근거는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졸업 취소가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유선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정 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고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되면 졸지에 중절자가 되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달입니다.